Hi, Bogus Singapore. I'm Yugyeom, and today I'll be sharing my tour as usual. Yeah, 제 가방입니다. 첫 번째로 이 가방부터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. 이 가방은 제가 이제 선물 받은 건데 이제 제가 이런 크로스백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이렇게 맸을 때 뭔가 딱 이쁘죠? 이런 크로스백을 되게 편해해서 이걸 좋아하고 투어를 다 할 때 이 가방 안에 또 여러 가지를 넣고 다니는데 일단 첫 번째 제 키링입니다. 아이 폼폼 키링이라고 이번 제 그 콘서트 굿즈인데요.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고 또 초록색은 우리 아가새의 컬러기 때문에 벌써 조금 때 같은 것 같아. 아 아니구나 깨끗하다. 네, 이제 첫 번째 아이템은 선글라스인데요. 선글라스와 안경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젠틀 몬스터 거 안경이거든요. 써봐도 좋겠는데 네, 이런 느낌입니다. 예 yeah. 이런 것도 있고 또 있어요. 되게 많은데 한 가방 안에 안경이랑 선글라스 한 4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 또 하나 있습니다. 이건 또 네 이건 뭐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제니가 선물해준 네, 젠틀몬스터 안경이고요. 이것도 이뻐요. 이게 선글라스 반 안경 같은 느낌이에요. 이렇게 시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눈이 보이면서 안 보이죠? 네.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안경 제가 크로마츠에서 안경 또 샀거든요. 아 이건 좀 커요. 네, 제가 이런 컬러를 되게 좋아해서 네. 어이. 아, 머리가 이뻐서 망가뜨리기가 싫어가지고 네 그런 느낌입니다. 네. 네 안경 봤었고요. 그 다음 넥스트 제가 영양제가 굉장히 많은데요. 이제 이렇게 묶어서 다니랍니다. 이게 뭐냐 일단 유산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자 배가 아프면 다 못해요. 배가 아프면 운동도 별로 못하고 일도 잘 못하고 막 기분도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유산균을 꼭 먹어야 돼요 여러분. 그 이것만 먹으면은 이렇게 가다가 사라지는데 이거 두 개를 같이 먹어야 얘가 가는 거를 얘가 보호해 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두 개를 꼭 같이 드세요. 그러면은 이게 경험인데 제 엄마랑 형이 다 이걸 두 개 같이 먹고 아주 좋아졌답니다. 네. 그리고 홍삼. 네. 아 예. 이건 프로폴리스입니다. 프로폴리스 이 목에 굉장히 좋은 건데 이걸 먹으면은 갑자기 뜨거워져요. 막 따뜻해져요. 여기서 열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느낌일 수도 있는데 목이 굉장히 좋아지는 느낌이 네 원래 이런 걸 안 챙겨 먹었었는데 호들갑 떨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젠 챙겨 먹으려고요. 투어가 기니까 오케이 넥스트 선크림. 네 제가 굉장히 애용하는 선크림이에요. 제가 얼굴만 잘 타요. 몸은 진짜 잘 안 타는데 그래서 피부톤이 좀 달라서 약간 톤업이 되는 선크림 이걸 제가 애용한답니다. 그리고 이제 모자를 캐리어에 넣고 다니다가 막 머리 망가졌는데 이제 캐리어에 없거나 모자를 잃어버렸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비닐을 네, 항상 챙겨 다니는데 네. 이거는 그 우리 댄서 중에 한 명이 하는 브랜드예요. 네. 오케이 다음 아 충전기인데 아 그거 호텔에 있긴 한데 비슷해요. 충전기입니다 어쨌든. 네 충전기 이쁘죠? 오렌지 컬러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갔냐 제가 향수를 진짜 안 뿌리는데
이제 너무 제가 땀이 많아요. 진짜 땀이 많거든요. 말도 안 되게 매운 거를 먹으면 여기가 땀이 이렇게 떨어져요. 막 뭐 먹을 때 맛있는데 별로 안 매운 거 같은데 막 이미 땀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고 있는데, 땀이 나면 그래도 조금 찝찝하고 약간 안 좋은 냄새가 날 수도 있잖아요. 그래도 정말 여름에만 향수 진짜 가끔 뿌려요. 네. 그냥 조말론 건데, 네. 우드 세이지 앤 씨 솔트. 네. 이거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반지와 팔찌. 네. 목걸이. 일단은 이거는 제가 AOMG 처음 들어왔을 때 제 굿즈 아직도 끼고 있고요. 그리고 이 반지 제가 산 거예요. 이거 이 팔찌는 다 선물 받은 것들. 이 목걸이랑 팔찌랑 이렇게 선물 받은 것들. 이게 선물 받은 것 중에 이뻐가지고 맨날 끼고 있어요.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네, 지금까지 마이 에센셜 제가 소개해드렸고요. 저는 유겸이었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투어를 첫 공연으로 싱가포르를 이제 시작으로 계속 돌 건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 Thank you, Vogue Singapore. Bye bye.